안녕하세요. 조이잡기 TV예요. 오늘은 카메라를 접어볼 건데요. 먼저 뒤집고 이렇게 네모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손으로 다림질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펴고 또 반대쪽으로 네모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면 이렇게 줄무늬가 나와요. 여기에 맞춰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또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선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또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동사무복이 원래 나오는 게 우리 동서남북을 접을 게 아니라서 또 세모로 접어줘야 돼요. 꽤 많이 접어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봐주세요. 자, 그다음에 또 뒤집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무슨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죠. 반대쪽에도 거기를 이렇게 위에 아래만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펴보면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이렇게 세모.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있는 걸 꾹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안에 있는 걸 펴서 꾹 눌러주고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말고 뒤에 있는 거를 뒤로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것도 앞으로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모란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합쳐야 돼요. 합쳐요. 야차. 이렇게 됐죠? X로. 그러면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카메라 완성! 여기 뒤에 있는 이거를 누르면 찰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 다시 하려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다 펴요. 다 펴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접고 아까 피는 거 있었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여기서 맨 위쪽만 펴지 말고 여기랑 세 군데면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냥 세기만 해요. 세기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인데요. 여기다가 눈, 코, 입, 점도 그리고 하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오늘 가이드 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